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월요일 오후 1시 55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일은 내가 대전으로 여행을 떠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세한 그 영상은 방랑인생을 접속해 보시면은 화요일날쯤 영상이 올라가리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대전에 참 좋은 곳이 있어요. 좋은 곳한 군데가 딱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니까 지금 미리 말을 하면은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때 가서 비밀을 유지하다가 방랑 인생을 접속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영상적으로 전번 삼척에 강원종합박물관 갔다 왔잖아요. 근데 그 강원종합박물관이 동굴에 종유석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이 대전은 동굴의 종유석처럼 만들어 놓은 곳이 아닌데, 대전에 아주 상당히 여기가 한국이야. 그럴 정도로 상당히 이국적인 그런 분위기가 풍기는 그런 여행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그래서 여러분 전번 시간에 내가 그랬잖아요. 만주국, 부위가 청나라 마지막 황제 부위가, 만주국에, 새로 생기는 만주국의 통치자로 취임을 했다. 그럼 이 만주국이라는 데가 어떤 곳이냐? 지도를 봅시다. 지도를 보면 그러니까 요게 한반도잖아요. 한반도 압록강이 여기 있잖아요. 이게 바로 만주국입니다. 여기가 만주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중국 땅이 일부죠. 중국 땅이 일부긴 한데, 여기도 이 한반도 이 조선의 땅의 몇십 배가 되는 겁니다. 여기만 해도. 중국이 상당히 영토가 큰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일본 통치가 되는 겁니다. 이 만주국이. 보십시오. 하얼빈이라는 도시 유명하죠. 하얼빈에서 윤모에 지금 잠깐 탁 막혔는데, 이등박문이를 거기서 저격했잖아요. 그러고 엔진스핑 푸순 번시 단둥, 압록강변에 있는 도시 단둥, 센양, 뭐 이런 데가 만주국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괴뢰 통치자로 취임을 한 거죠. 꼭두각시 취임자로 이제 푸이가 취임을 했는데, 이 만주국이 일본이 만주국을 이제 세웠는데, 이 만주국이 없어지는 거죠. 왜 없어지냐면, 일본이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벌였다가 패하는 바람에 이 만주국도 도로 원위치 시켜버려, 도로 이제 중국 땅으로 원위치가 된 거죠. 그래서 만주국은 없어진 겁니다. 그렇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다는 것만 말씀드리고요. 잠깐만요. 이제 원래의 페이지로 되돌아와 가지고, 전번에 어디까지 했냐면은 만주국에 취임을 했다. 만주국이 이제 통치자로 취임을 했다. 거기까지 했거든요. 여기 어딘데? 네, 만주국 건국과 집정 취임. 1931년 9월 18일 일본 관동군은 유타 오후 사건을 조작해 이를 중국의 정세량 군대 소행으로 몰아 군사 행동을 개시하였다. 유타 오후 사건. 유타 오후 사건은 1931년 9월 18일 일본 제국의 관동군이 중국의 만주를 침략하기 위해 벌인 자작극이다. 만주 침략을 위한 작전의 시나리오는 관동군 작전 주임 참모인 이시하라 간지,
관동군 고급 참모인 이타카키 세이로 관동군 사령관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아무리 일본이 일본 제국주의가 아무리 그 참 얼굴에 철판을 깔았다 하더라도 남의 나라를 그렇게 함부로 집어먹는 도둑질은 함부로 할 수 없다고 하죠. 그러니까 자작극을 벌인 겁니다. 자작극을 벌여가지고 만주를 침략할 수 있는 구실을 만들어낸 거예요, 일본에. 그래가지고서는 만주를 침략을 하는 겁니다. 자작극을 만들어서 구실을 만드는 겁니다. 침략의 구실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침략을 했다 이런 얘기죠. 만주 침략 작전을 시작하여 5일 만에 랴오둥, 지린성의 대부분 지역을 장악하고, 만주 침략 작전을 시작한 지 5일 만에, 불과 닷새 만에 만주의 거의 전부 다 시피하는 지역을 다 차지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중국도 형편없었죠. 중국이 땅덩어리만 크고 인구만 많았다 뿐이지 중국도 그때 당시 일본에다 대면 형편없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전투를 시작한 지 거의 닷새 만에 초스피드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5일 만에, 일주일도 안 됐는데 거의 5일 만에 만주 거의 전부를 다 점령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일본군이 가서 포 몇 뼘만 꽝꽝 지르면 다 도망가 버리고 마는 거야. 이 지역 군벌들의 압력을 가해 두성의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게 했다. 이 만주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잖아요. 만주가 한반도의 몇십 배가 되는 넓이다. 그 광활한 만주를 글쎄 단 5일 만에 다 점령해버렸다니까. 기막힌 거 아니오. 이 지역 군벌들의 압력을 가해 두성의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게 했다. 9월 21일 일본의 조선주둔군 사령관 하야시 센주로에 의한 독단 월경으로 전쟁은 남쪽 만주지방 전체에 확대되었다. 일본 정부는 군사행동의 정당성과 이후 전쟁을 확대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사건을 공인하였다. 그러니까 일본은 참 겉으로는 아주 겉으로는 중국 정부의 유감을 표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뒤돌아선 시죽우는 것이요. 야, 너네들 별 볼 일 없구나. 시죽우는 것이요. 그 만주 땅도 이제 일본 땅이 됐다. 땅 따먹기에 몰두하는 일본이 참 그런 거죠. 1931년 10월 진저우를 폭격하고 만주 남부를, 그러니까 그 미국은 말이죠. 미국은, 미국이란 나라는 영토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미국 군대가 우리나라에 평택에 주둔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평택에 3만 명에 가까운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면서도 한국을 어디 뭐 어느 지역을 내놓아라 어쩌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오질 않잖아요. 미국은 이 영토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근데 이 일본은 이 영토에 대한 욕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지. 일본은 말이죠. 섬나 섬이라는 그런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일본은 그 지진이 아주 참 강한 지진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섬이라는 그 한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 대륙을 그렇게 부러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섬에 사는 사람은 육지를 그리워하는 듯이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 그 땅에 대한 영토에 대한 욕심이 많습니다, 일본이. 이게 뭐냐면 이게 우유입니다. 우유도 이게 저 수분이거든, 수분의 일종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목을 축이는 겸 마시는 겁니다. 10월 진저우를 폭격하고 만주 남부를 점령한 후 11월에는 치치하오를 점령하였으며 소련 만주간 경계를 이루는 동북 삼성 전역을 장악하고 1932년 1월 장쇠령의 반만 항일 거점인 진저우를 점령하였으며 2월에는 하얼빈을 점령하여 만주 북쪽 주요 도시를 거의 점령하였다. 참
이렇게 땅덩어리는 많고 인구는 넓은데, 이 우리가 속된 말로 그러잖아. 떼놈이라고 하잖아. 떼놈. 떼놈들이 아주 그렇게 미개했다고. 그6.25전쟁 때, 그6.25전쟁 때 직접 중공군하고 싸웠던 그 노인네들, 나이 많은 어르신들 그 얘기를 들어보면, 이 떼놈 하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에도 중국 사람들이 있거든. 그 사람들은 나를 기분 나빠, 혹시 이걸 본다 하더라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국은 그렇잖아요. 이건 과거의 중국을 얘기하는 거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시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6.25를 경험한 그 나이 많은 어르신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떼놈들이 아주 미개하다는 거야. 그리고 이 떼놈들이 그렇게 지저분하대. 그러니까 오줌똥을 넣은 그런 통에다가 그 통을 한번 물로 휘저어 내버리고 거기다 또 밥을 해 먹는다는 겁니다. 이 떼놈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6.25전쟁 때 그런 식으로 전쟁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다가 위생관념이 거의 없고 아주 더럽고, 그리고 이 떼놈들이 말이지, 떼놈들이 떠드는 소리가 십리를 간다는, 그만큼 요란하다는 거예요. 아주 이 중국 사람 서너 명이 모여서 이 떠들기 시작하면 그 소리가 십리를 간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시끄럽고 요란하다는 겁니다. 뭐 그런 재미난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이렇게 초스피드로 일본이 이 만주를 손에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일본이 땅은 넓고 인구는 많았지만, 그때도 중국은 땅은 넓고 인구는 많은 대국이었지만 미개했다고요. 미개하고 가난하고. 이 중국이 얼마나 미개하고 가난한 줄 아십니까? 그래가지고 중국도, 예전에 중국도 그 핵을 처음에 개발할 때, 핵을 개발할 때 미국서 핵을 개발 못하게 압력을 자꾸 넣고 그랬거든. 경제 제재도 가하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중국이 핵을 개발하면서요, 중국 국민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난한 나라에서 또 제재까지 받으니 뭐, 현할 길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밑바닥 국민들이 엄청나게 굶어 죽는 거야. 그런 희생을 무릅쓰고 중국이 핵을 개발했다니까. 그래서 이 중국이란 나라는 땅은 넓고 인구는 많았지만 굉장히 미개하고 가난했어요. 그래가지고 참 등소평이라는 그런 위인이 나타나가지고 어느 날 그나마 중국이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근데 요즘에 그 다른 사람이 하는 유튜브를 보면은 등소평이가 일으킨 중국을 시진핑이가 말아먹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지금 중국이요, 어마어마하게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이 미래가 없다고 할 정도로. 뭐, 그 얘기는 그 정도 하고 계속 리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만주 몽골 지방을 영유하려고 계획했던 일본 관동군은 만주 지배 방식을 괴뢰국가 수립으로 변경하여 당초에는 만주와 몽골 지역을 아주 그냥 일본군이 직접 통치하려고 생각했었는데, 그러지 않고 간접적으로 허수아비를 내세우고 간접적으로 뒤에서 조종하는 그런 방식으로 택했다 이런 얘기죠. 1931년 10월 만몽공화국 통치 대강안을 세워 통치 방침, 정부 조직을 결성하고 각지 군벌과 군인에게 지역적인 독립정권을 세우도록 하였으며, 11월에는 텐진에 망명 중이던 푸이를 탈출시켜 만주국의 황제로 삼을 준비를 했다. 텐진에 숨어서 살고 있던 푸이를 탈출시켜서 만주국의 황제로 삼을 준비를 하였다. 이런 얘기죠. 이게 만주국 국기였다는 겁니다, 이게. 도이하라 겐지 만주국의 원수 취임 제안을 받은 푸이는 청조 북벽을 조건으로 만주국의 집정 취임에 동의했다. 그러니까 이제 푸이는 이제 청나라를 복원시켜 준다.
는 그런 그 일본의 달콤한 그런 계략에 넘어가가지고 이제 만주국의 통치자로 취임을 하게 됐다 그죠. 청나라를 복원시켜?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부인은 텐진을 떠나 11월 13일 잉커우에 도착하여 리순의 남만철도가 경영하는 야마토 호텔에 머물렀다. 관동군과 협력하고 있던 숙친왕 선기의 제14 왕녀 가와시마 요시코, 이게 왕녀라는 것이죠. 는 왈롱은 텐지에서 리순까지 호송하였다. 1932년 1월 말 항일운동이 거센 상하이에서 일본 해군 육전대와 중국군의 충돌이 일어나자 3월 1일 장징 후이 등에 의한 둥베이 행정위원회가 만주국의 성립을 선포하였고, 만주는 일본의 중국 침략 전쟁을 위한 병참 기지화 되었다. 참 일본이 참 기막힌 나라입니다. 기막힌 나라. 그러니까 일본은 한마디로 욕심쟁이 일본이야. 일본의 욕심이라는 건 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만주를 일본이 차지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만주라는 곳이 뭐 손바닥만한 곳도 아니고, 만주만 해도 이 우리 한 조선의 몇십 배가 될 그런 어마어마한 영토인데, 그렇게 뺏었으면 그걸로서 만족하고 살아. 야, 참 조선을 집어먹었지. 만주까지 그렇게 조선의 몇십 배가 되는 만주까지 집어먹었으면은 그 일본의 영토가 얼마입니까? 그걸로 만족하고 살아야지. 그것도 또 만족을 못해서. 그래가지고 만주를 차지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중국의 본토를 공격하기 위한 병참 기지를 만들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만주를 그걸로 차지한 걸 그걸로 만족한 게 아니라 아주 중국 본토까지 다 집어먹을 요량으로 중국 본토를 침략하는, 그러니까 선봉 기지로 만주를 이용을 했다가 병참 기지로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욕심이란 건참 끝이 없는 겁니다. 끝이 없어. 기치를 내걸어 연호를 대동, 창춘을 신징으로 개명하여 수도를 삼고 만주국을 건국하였다. 국제연맹은 중국 측의 제소에 따라 리턴 조사단을 파견하고, 국제연맹이라는 건 지금의 그 국제연합이 아니고 지금은 국제연합이잖아요. 국제연합이 탄생되기 전에 국제연맹이죠. 국제연맹은 중국, 그러니까 중국 측이 국제연맹에다 이제 하소연을 한 거야. 그러니까 국제연맹이 중국 측의 제소에 따라 리턴 조사단을 파견하고 조사 보고서를 채택했고, 일본군이 철수를 권고하였으나,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국제연맹에서 일본군은 철수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온 거죠. 리허 성마저 점령한 일본은 이를 거부하였으며, 당연히 거부하죠. 좋은 말로 점령 철수해라, 이게 뭐 통하겠습니까? 그렇게 좋은 말로 철수해라 한다고 철수할 것 같으면 일본이 그런 아예 침략도 아예 안 했을 거 아닙니까? 1933년 3월 국제연맹을 탈퇴하였다. 누가 탈퇴했냐? 국제연맹에서 그렇게 철수해라 철수해라 자꾸 얘기가 나오니까 일본이 국제연맹을 탈퇴했다고 하죠. 1933년. 조사를 위해 만주국을 방문했던 리턴 조사단은 조사의 일환으로 푸이를 만났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인데, 일본이 이렇게 욕심이 끝이 없어서 욕심 때문에 망한 겁니다. 일본이 미국과 전쟁, 하와이를 공격하지 않고 미국과의 전쟁을 벌이지 않고 그냥 그걸로 만족하고 살았으면요, 지금은 일본 국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요나라 저녁 인사하고 이렇게. 나도 지금 일본 국민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좀 재미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DNA를 검사하니까
어느 그 DNA에 어느 그 혈통이 많으냐면은 일본 혈통. 그 다음에가 중국 혈통. 예, 그렇게 나오는 거. 그 다음에가 이제 몽골 혈통이 조금 섞였고. 그리고 아프리카의 혈통이 조금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요, 100% 혈통이 순조선인이 없습니다. 다 이렇게 섞였어요. 100% 순종이 어딨어요? 응? 다 섞여 조금씩 다이 동양 피가 다 동양 삼국의 피가 다 이렇게 유전 인자가 다 섞인 거예요. 만주국 황제 즉위 부인은 1934년 3월 1일에 만주국 황제에 즉위하여 강덕제가 되었다. 푸이 황제 즉위에 아울러 국명도 만주제국으로 불리는 것이 많아졌다. 연호도 강덕으로 변경되었다. 만주국 측에 의하는 당초는 개운으로 예정하고 있었지만 관동군의 간섭에 의해서 변경하였다. 동시에 자금성 시절부터의 내무부 대신이었으며 푸이와 일본 관동군과의 사이를 주선한 정샤 오슈가 국무총리로 취임했다. 같은 날 신징 시내에서 행해진 황제의 즉위식에서 부인은 만주국의 슬로건의 하나인 오족 협화를 내거는 데 있어서 만주족의 민족색을 내는 것을 싫어한 관동군으로부터의 강한 권유로 만주군국의 군복을 착용하였지만 만주국의 강한 그 전통을 주장하고 나오는 걸 일본이 굉장히 싫어했다는 겁니다. 아, 그럴 수밖에 더 당연하죠. 그러니까 만주국의 전통 의상 이런 걸 입지 말라. 일본군의 그 군복 입을 입어라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주국 황제의 즉위한 이제 부인데 이게 원래 서양 군복인데 그때 당시 일본은 일찍서부터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였거든. 응? 일찍서부터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였다는 게 뭐냐면은 좀 얘기가 길어지니까 들어보십시오. 네덜란드 하멜이 우리나라 조선시대 하멜이 필요해서 조선에 표착한 게 1700년대인지 내가 지금 자료를 들춰보냈지 않아서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될 거예요. 1700년대나 1600년대 그 정도에 하멜이 이제 풍랑을 만나서 우리나라 제주도에 표착을 했거든. 표류를 하다가. 그럼 하멜이 어딜 가려고 하다가 그렇게 풍랑을 만나서 조선 제주도에 표착을 했냐면은 하멜이 그 일본에 나가사키 있잖아요. 나가사키를 가서 나가사키 항에 가서 정박하려고 하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나가사키에 거의 가까이 도착을 하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물살에 휩쓸려서 이제 제주도에 표착을 했거든.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서부터 네덜란드 사람이 나가사키 항을 가다가 나가사키 항 거의 가까운 지점에 가서 풍랑을 만났으니까 1700년대, 1600년대서부터도 그때서부터 일본은 유럽과 서양과 무역을 했단 얘기거든.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서양서 문물을 받아들였다 이런 얘기죠. 일본은. 그래가지고 원래 이것이 일본 원래 이런 디자인이 이 서양 군복 디자인인데 이 서양 문물을 받아들였으니까 일본 복장이기도 했다 이 말이죠. 서양 문물을 일찌감치 받아들여가지고 이것이 일본 그 군의 복장이기도 했다 이런 얘기죠. 부의 강한 의지로 신징시내의 순천관 광장에 놓여진 특설회장에서 즉위식에 앞서 즉위를 청조의 선조에게 보고하는 의식인 고천례를 행할 때 부인은 만주족의 용포를 착용했다. 그러나 동시에 만주국 정부에서는 이것은 청조의 복벽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취지 성명이 나와 있었다. 그러니까 이 부위가 어떻게 쓰든지 그 만주의 중국 전통, 중국의 만주도 중국 정부, 중국 땅의 일부분이니까 과거의 중국 복장을 푸이가 입으면 일본이 그렇게 싫어하는 겁니다. 응? 그 복장을 벗어라. 일본식의 군인 복장을 착용해라. 이렇게. 그리고 긴 칼을 들고 있어라. 포모로.
부의 황궁은 직접 집정 당시와 같이 만주국의 수도인 신징 중심부에 있었다. 당초 부의 부부는 집정부의 집희루에서 살고 있었지만 황궁으로의 위험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만주국 정부에 의해서 1938년 새롭게 동덕전이 황궁으로서 지어졌다. 그러나 관동군에 의한 도청을 경계해 부의 자신은 한 번도 황궁으로서 이용하지 않았다. 관동군의 주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만주국의 헌법상에서는 황제는 국무원 총리를 시작으로 대신들을 임명할 수 있었지만 차관 이하의 관료에 대해서는 1932년 조인한 일만의 정서에 의해서 관동군이 일본인을 만주국의 관리에 임명 또는 파면하는 권을 가지고 있어서 관동군의 동의가 없으면 임명할 수 없었다. 황제라는 게 뭡니까? 황제. 황제라는 건 존재는 말이죠. 왕보다도 더 참 높은 존재라고 볼 수가 있는 거. 황제. 그런 일국의 만주국이라는 황제가 관리를 자기가 임명을 못하고 일본군이 일본군의 동의를 받아서야 임명을 할 수가 있었다 이거. 일본군의 동의를 받아서 그 다음에 이 푸이가 임명할 수 있었다 이거. 일본군이 동의하지 않는 관리는 임명할 수 없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껴도 있지만 이거는 완전히 이 꼭두각시 황제지. 황제라는 건 왕보다도 더한 존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어마무시한 황제라는 존재가 일본군의 동의 없으면 하나도 뭐 결단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었으니까 뭐 이거는 관리 하나도 황제 마음대로 임명을 못하니까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름만 황제다 뿐이지 이건 아무것도 아닌 빚 좋은 개살구죠. 실제로 관동군 장교인 요시오카 야스나오나 구토 타다시가 항상 푸이와 함께 행동해서 푸이 행동이나 발언에 대해 조언하여 황제의 칭호는 홀뿐이었고 그러니까 이 일본군 장교가 참나 이게 참 한심한 일이죠. 관동군 관동군 장교가 관동군이란 건 일본군이거든. 일본군 장교가 항시 푸이와 동행을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상으로는 뭐 황제를 보좌한다 이런 식인데 그게 사실은 조종하는 군인이다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무슨 결정을 내리든지 그 같이 붙어 다니는 일본군 그 고위 장교의 이 결단이 없으면 이 황제가 아무 결단도 내릴 수가 없었다. 결정도 내릴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핫바지 중에 핫바지가 된 거죠. 말만 황제다 하지 이건 아무 비 좋은 개살구죠. 여기도 나오잖아요. 허울뿐이었고 황제의 칭호는 허울뿐이었고 일본의 계리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국채에 관련되는 중요 상의 결정에는 푸이뿐만이 아니라 관동군의 인증이 필요했다. 뭘 하든지 무슨 결정을 내리든지 관동군이 반대하는 결정은 푸이가 내릴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황제가 아무것도 아닌 게 황제지. 황제가 뭐 무슨 황제가 저래 그런 것이죠. 만주국 관직의 약 절반을 일본인이 차지하였으며 건국 당초 만주국 독자적인 군대나 국적법이 존재하지 않는 등 관동군의 영향력은 매우 컸다. 참 이게 한심한 일이죠. 한심한 일. 그러니까 이게 말이 만주국이지 이게 일본 제국 2야. 일본 제국 1은 일본 제국 본토고 응? 아니 참 일본 제국 3네. 일본 제국 1은 본토 일본 제국 본토고 일본 제국 2가 어디냐면 조선이고 일본 제국 3가 이게 만주라고.
1937년 2월 푸이와 관동군 사령관 우에다 겐키치의 사이에 만주국 황제에서 황제에게 남자 자손이 없는 경우에는 일본 천황이 후사를 정한다는 각서를 교환하였는데 사실상 푸이 후계자를 일본이 정하게 되었다. 이야, 이게 참 기막힙니다. 푸이에게는 남자 자손이, 그러니까 황제한테는 이 남자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후사가 끊어지잖아요. 어? 후사가 끊어지니까 그때는 이 황제의 후사를 누가 결정해 주느냐? 일본 천황이 결정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웃기는 일 아닙니까? 참 웃기는 일이죠. 나보고 누가 그리더라고. 또 이제 재미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이런 얘기를 섞어가면서 해야 재미가 난 거지. 이걸 계속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응? 앵무새처럼 울조리려면은 뭐 AI 갖다가 리딩을 시키면 될 거 아니겠어요? 내가 언젠가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걸 그냥 한자도 안 틀리고 그대로만 앵무새처럼 읽어 내려간다면 AI 보고 시키지. 응? 내가 왜 이럽니까? 그러면 재미가 없어. 얘기가 재미가 없어지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까지 섞어가면서 해야 재미가 난다 거죠. 그래서 누가 나보고 그래. 내가 57년생이거든요. 이 내 유튜브를 시청하는 사람 구독자 중에는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이 없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올바로 내 나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해코자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장소에 가서 내가 내 나이를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만큼 이 젊어 보여요. 내가 57년생이거든요. 57년생인데 57년생이면은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 나이입니다. 57년생에는 여자를 임신을 시키지 못하는 나이거든. 남자도. 근데 또 여자를 임신시킨다 해도 임신시킬 여자도 없고, 그러니까 누가 그래? 누가 또 남들이 그렇게 남의 얘기를 그렇게 입방아들을 많이 찌어요. 남이야 뭐 장가를 가겠으면 가고 혼자 살겠으면 자고. 우리 재미난 우리 속담이 이런 얘기했잖아요. 전봇대로 뭐 일을 쑤시던 말던 오이를 거꾸로 먹던 말던, 전봇대로 일을 쑤시던 말던. 이게 참 웃기는 얘기인데, 전봇대로 일을 쑤시던 말던 오이를 거꾸로 먹던 말던 왜 남의 일에 사사건건 그렇게 입을 놀리느냐 이거요. 그런 게 있는데, 야, 이승열이가 그럼 저 사람은 양자를 드려야 되겠구만. 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양자를 드려야 된대. 애를 못 낳으니까. 여러분, 양자라는 건 양자를 드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양자를 드리는 줄 아십니까? 큰 기업체를 경영하는 재벌. 그 다음에 그 무슨 그 유명한 정치인. 에? 이런 사람들은 양자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자, 내가 큰 기업을 이재용이처럼 큰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야. 근데 아들이 없거든. 딸만 있어. 근데 딸을 시집 보낸 딸한테 기업을 넘겨주면 어떻게 됩니까? 나 사위한테 넘어가는 거는 기업이 사위한테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승열이가 사위를 본다면 나와 같이 뭐 진주희 씨도 아니고 박 씨가 될 수도 있고 뭐 최 씨가 될 수도 있고 강 씨가 될 수도 있다고죠. 사위가. 그러면은 생판 다른 남한테 기업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대를 이어야 된다 해서 뭐 양자라도 드리고 이런다지만 내가 물려줄 뭐 기업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뭐 내 정치 사상과 철학을 후세한테 넘겨줄 뭐 그런 인물입니까? 그런 인물도 아니고 재벌급 경영자도 아니잖아요. 근데 뭘 물려줄 게 있다고 뭐 양자 타령을 합니까? 사람이 내가 어렸을 때 마을의 어르신이 이런 얘기를 한 적 있어요. 사람이 죽어지면 나무토막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아니, 나무토막 같으면 갖다가 불이나 떼지.
사람이 죽어지면 이건 아예 나무토막보다도 못한 존재거든. 그냥 있으면 냄새, 썩어서 냄새나고. 응? 그걸 뭐 어떻게 시체를 뭐 불을 뗄 수가 있습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야. 땅에다 묻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사람이 죽어지면 사후세계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뭐 알 수도 없는 거고, 영혼이 있느냐 그 없느냐 그건 알 수도 없는 거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죽음은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죽음은 세상이 거꾸로 돌아간지 바로 돌아간지 알 길이 없는 거야. 근데 죽음은 모든 걸 알 길이 없는데, 응? 내가 죽어서 뭐 누가, 응? 그걸 생각해서 양자를 드린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 죽어지면 그만이고 세상 모르는데, 응?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양자 얘기하다 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지금 36분을 경과했습니다. 이후 푸인은 예, 이전에 비해 관동군에 의한 암살과 친일적인 성향을 가지는 황제로서의 교체를 경계했다고 한다. 푸인은 1937년 만주기인 타타라 시인 탄위링을 측실로서 맞아 상귀인으로 삼았지만 1942년 사망하였다. 푸인은 관동군에 의한 독살이라고 의심하였으며 도쿄 극동 군사재판에서도 그와 같이 증언하였다. 하지만 실제로 단순한 병사였다고 증명되었다. 한편 푸인은 1943년 한족 류이친을 측실로서 맞아 복귀인으로 삼았다. 타타라시. 아, 만주인이었던 타타라시라는 그런 그 탄위링이라는 여자를 이제 첩으로 맞아들였는데, 이 여자가 이제 1942년에 사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첩으로 맞아들인 여자가 사망을 하니까 이 푸이가, 야, 일본이 이건 독살했구나. 일본이 계략을 꾸며서 내 첩을 독살했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이의 애첩을 일본이 독살했다고 그렇게 의심을 할 만큼 푸이도 자기 자신이 아무런 권한이 없는 황제라는 걸 자기 자신이 알고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 자신이 잘 알고 있었다. 만주국의 초대 국무원 총리로서 푸이를 지지한 정샤 오시는 만주국의 실권을 잡은 관동군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였고, 푸이 황제 즉위 불과 1년 후인 1935년 5월 사임하였다. 관동군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형태의 만주국의 운영과 실권을 수반하지 않은 형태의 푸이 황제 취임에 대해서는 일본 내로부터의 반발도 있었다. 당시 정계에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아시아주의자의 거두로 겐요샤의 총수인 도야마 미스루는 만주국의 건국 당시부터 일본 정부와 관동군의 과잉 개입에 우려를 나타냈으며, 1935년 푸이가 일본을 방문했을 때 초대를 받았지만 거절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이죠, 일본 사람들이라고 다 양심이 없는 게 아니고 정말 일본 사람 중에서도 양심가가 있습니다. 아주 극소수인데. 지금 일본이 독도가 자기 내 땅이라고 우기잖아요. 그런데 극소수 일본인 중에 정말 양심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양심가가 있어가지고 독도는 한국 땅이 이렇게 올바르게 얘기하는 일본인이 굉장히 소수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참 위험한 얘기거든. 왜냐하면은 한국 사람이 독도는 한국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당연한 건데, 일본에서 일본 사람으로서 일본은 일본 땅에 살면서 일본 국민으로서 입장으로서 독도는 한국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말 아무도 모르게 어떻게 쥐도 새도 모르게 어떻게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용기를 갖고 이렇게 하는 거야. 용기를 갖고 올바른 말을 하는 아주 소수의 그 양심가들이 있다 그죠.
그때도 그런 거예요. 그때도 이게 소수의 그 일본 국민 중에 아주 소수의 양심가들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푸이를 그렇게 뭐 만주국을 그렇게 그럴 수 있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40분을 경고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읽고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만 우호를 촉진하는 목적과 만주국 및 푸이 위신을 국내에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1935년 4월 푸이는 일본 천황의 초대에 의해 일본을 국빈으로서 공식 방문한다. 푸이는 일본 제국 해군의 연습 전함에 희에이를 타고 일본에 도착하였고 히로히토가 도쿄역까지 푸이를 맞이하러 나왔다. 1940년 6월 황기 2600년 기념행사가 도쿄에서 행해졌을 때에 다시 일본을 방문하여 히로히토와 회견하였다. 푸이의 제2차 일본 방문에서 이세 신궁을 다녀간 후에 만주국의 건국 신묘가 만들어져 신체로서 아마테라스 오미카미가 모셔졌고 만주국 국민은 궁성 요배와 아마테라스 오미카의 숭배를 강제 당하였다. 부인은 두 차례 일본 방문해서 완릉을 동반하지 않고 단독으로 방위를 했다. 1937년 일본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지바현에 살고 있던 푸이 동생 푸게와 일본 사가 후작의 딸이자 천황가의 친척에 해당되는 사가 히로의 혼담이 관동군의 주도로 진행되었다. 1938년 2월 6일 주일 만주국 대사관에서 결혼을 발표하였고 같은 해 4월 3일 도쿄에서 결혼식이 거행되었다. 당시 푸이는 사가 히로를 관동군의 스파이로 의심했지만 이후 두 명의 아이가 태어나고 부계와 사가 히로의 관계가 양화하자 사가 히로에 대한 경계를 풀었다. 이게 꼭 조선을 집어먹는 것과 똑같은 형태가 또 벌어지는 거예요. 영친왕. 일본이 영친왕을 그 볼모로 끌고 가가지고 일본 여자 이방자하고 결혼시키잖아요. 일본 여자하고 강제 결혼시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영친왕을 일본 육군 뭐 장교로 만들어주잖아요. 일본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영친왕을 일본 그 고위급 장교로 만들고 일본 여자하고 결혼시킨다 이거죠. 그러니까 조선의 왕족을 일본화 시키는 거야. 일본화 시켜서 일본 국민으로 이제 변경시키는 똑같은 거야. 이것도. 응? 푸이 동생이 일본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자 일본 제국 나라가 나서가지고 일본 국가가 나서가지고 푸이를 일본 여자와 결혼시키는 거야. 푸이 동생을. 그러니까 만주국 황제 푸이의 동생을 일본 사관학교를 졸업하게 하고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니까 일본 여자와 결혼을 시키는 거야. 일본 정부가.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일본화 시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영친왕이 볼모로 끌려가서 이방자 여사와 결혼하는 것과 똑같은 입장이 또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43분을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으로서 녹화를 끝내고, 만주국,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만주국 붕괴와 퇴위, 여기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시간이 많으니까 오늘 뭐또 하려는지, 만약에 오늘 녹화를 못하게 되면은, 그 대전으로 여행을 다녀온 후에 그 다음 주에 가서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